더러워진 냄비에 물을 붓고 베이킹 소다를 타서 펄펄 끓인 후에 10분 동안 뚜껑을 닫고 불린 후에 철수세미로 닦아주니까 굉장히 냄비가 깨끗해졌는데요. 지난번에 동영상 찍은 게 누락이 되어서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펄펄 끓인 베이킹 소다 물을 버리지 않고 따로 그릇에 담아 두었다가 이렇게 싱크대도 닦고 하수구도 닦고 그러면 윤기가 나고 아주 깨끗합니다. 더러운 냄비가 아주 깨끗해졌어요.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큰 곰솥을 또 하나 닦아봅니다. 뜨거운 베이킹 소다물로 하수구를 닦아보겠습니다. 하수구 전용 수세미로 닦아줍니다.